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간장의 영상 진단, 영상의 승리과 병리 병태 제2판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공부할 내용은 간장 영상 진단 제7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읽은 담즙성 낭종이는 내면의 평화한 액체 저류강으로 관찰되므로 영상 진단에서 갇힌 범주로 포함되지만 형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리스 그림 1의 23입니다. 그림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요거까지 봤습니다. 그림 1의 20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 그 정례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정례는 출혈성 단순성 낭종, 다낭포신, 폴리시스틱 키드니의 낭종 내 출혈을 동반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 여기에 보시면 초음파에서 무에코 내부에 불규칙 형태의 에코가 혼재된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에코 낭종 내에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의 에코들이 낭종 내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상이 요거는 B 영상 1, 2, 3은 다이나믹 CT입니다. 조영전 CT. 그 다음에 B2는 조영전 동맥 우위상입니다. 3번은 평형상입니다. 조영전 CT에서는 우엽의 큰 낭종은 타 낭종에 비해서 조금 고흡수를 보입니다. 여기에 낭종에 비해서 작은 낭종에서 흡수 조금 더 희게 보이죠. 고흡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혈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동맥 우위상에서는 그러니까 평형상에서는 다낭종과 전혀 똑같이 조영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조영전에는 큰 낭종이 요 안에 CT에서 덴시티가 좀 올라가 있지만 동맥하고 평형상에는 똑같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C 영상 MRI T1 강조상에서 T1 강정상에서 여기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다낭종 완전 색감한 때좀 신호가 높게 보입니다. 신호가 높게 T1 강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T2 강조상에서는 불균일한 고신호를 보입니다. 고신호, 고신호가 불균하게 보이고 안에 저신호가 이렇게 막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출혈에 의해서 헤마토마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팔로우 앤 다이나믹 CT입니다. 낭종의 크기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영전 CT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석회화 병소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낭종벽에 작은 소종계성 연부 조직이 보입니다. 낭종벽에 동맥우위상 연부 조직, 요건 석회화, 여기에 낭종벽에 연부적 조직이 동맥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의 동맥우위상과 평형상에서 농염이 나타냅니다. 경과 중에서 종양성 병변은 부정적이었지만 기질화 혈종에 혈관 신생이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정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례 사진 또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정례입니다. 예. 이것은 점액성 낭성 종양 1의 22가 되겠습니다. 1의 22 점액성 낭성 종양입니다. A는 다이나믹 CT 상입니다. 조영전 CT에서는 종계의 농도는
대동맥보다 높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퓨시스트는 아닌 거죠. 대동맥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 우위상에서는 조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동맥 조형이 되는데 조형이 안 됩니다. 문맥 우위상에 조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성병변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내부는 평활하고 그리고 내부는 평활하고 백구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MRI T1 강제사입니다. T1에서는 저명한 고신호, T2에서는 저신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보통은 이 그냥 퓨어 시스템 경우에는 T2에 고신호고 T1은 약한 저신호가 보이는데 반대로 T1은 저맥에서 고신호가 보이고 T2에는 저신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점액성 낭성 종양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 포변에서는 당종은 이행성이 결핍된 단층 원주 상피로서 피복되어 있고 이게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양성의 난소양 간질을 간질 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핀들 셀 타입의 길쭉한 세포로 난소 오바리안 스트로마 스트럭처입니다. MCN으로 병리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책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례 해설이 되겠습니다. 요 정례 정례 그림 17, 그림 18.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 19 해설입니다. 그림 19 단순 관농종 아이다 IPMB. 그 다음에 그림 21을 볼락하는 그림 23 당간 개소와 담즙성 낭종 위암 간전에 대한 동맥 주사 항요법 후 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요거 받는 거지요. 받습니다. 요겁니다. 당간개서와 담즙성 낭종, 위암 간전이에 대한 동맥 주사 항요법 후 70세 남성입니다. 조영 CT입니다. 요거는 가드니늄 EOB DTPA 조영 MRI 간세포상 70분 후에 반 찍은 조영 CT 보면 우엽 전구역에 낭성 병변이 보이고 문맥역 여기 문맥역을 따라서 대상의 저흡수역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내면엔 평활하고 안에 백구조는 셉툼은 동경되지 않습니다. 동경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전이성 간암입니다. 간암이 전이가 됐고 전암이 되었습니다. 문맥을 따라 있습니다. 요거는 낭성병변, 요거는 전이성 간암입니다. 그 다음에 조영 CT에 전이성 간암에 조영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가드니움, EOB, DTP의 조영, MRI 간세포상에서는 이 종괴는 보시면 맹요하게 종괴는 조영된 담즙성 낭포로 진단하겠습니다. 맹요하게. 그게 담즙성 담즙에 의한 낭포입니다. 요거는 전이성 간암. 요거는 요게 이제 문맥이죠. 요거 요게 요게는 종괴는 맹요하게 맹요한 담즙성 낭포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담즙성 낭포죠. 담즙성 낭포, 단조성 낭포입니다. 요거는 전이성
가나안 새 하나님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남조선 낭포 레벨이 틀립니다. 여기 낭포고 낭포가 되겠습니다. 낭포가 되고 요거는 문맥입니다. 낭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